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주택 리포터 김민솔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더 신나는데요. 왜냐하면 저의 고향 일산 신도시의 프리미엄 아파트 휴먼빌 일산 클래스 1이 새롭게 등장한다고 합니다. 휴먼빌 일산 클래스 1은 식사동 주거타운의 중심 입지를 차지한 만큼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중고는 물론 일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백마학원과와 밀접해 있어서 최적의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환경 또한 서울역까지 20분 만에 이동 가능한 GTX-A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휴먼빌 일산 클래스 1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담당자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생생주택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휴먼빌 일산 클래스1의 담당자 정진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사실 일산 신도시의 분양 소식이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 휴먼빌 일산 클래스1을 주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대체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단지는 고양시와 일산 인근 권역에서 약 6,800세대를 공급한 일신건영이 일산에서 10년 만에 공급하는 일반 분양 단지입니다. 최고 34층, 4개동, 총 529세대의 규모이며 전세대가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베이 설계와 남양유주 배치가 되어 있고 주부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드레스룸과 팬트리 공간 등 수납 공간을 극대화했습니다. 단지 내에는 스터디 카페, 북클럽, 키즈카페와 운동시설 등 편의성을 높인 주민 공동시설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내부 공간이랑 커뮤니티 시설을 말씀을 해주셔서 더욱더 매력으로 와닿는데 사실 또 3040 세대들은 이 주거 환경을 고를 때 교육 환경, 또 교통 환경을 많이들 따지시잖아요. 네, 입지적인 장점은 좀 어떤가요? 저희 단지 바로 앞에 일산은행초등학교가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인접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품화 학세권 단지입니다. 따라서 많은 학부모가 선호하는 단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GTX-A가 개통 예정이고 경의중앙선과 서해선이 다니는 백마역이 단지 앞에 인접해 있어 서울과 수도권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예정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풍동지구, 식사지구가 인접하여 있는데 기존 형성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춘 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시는군요. 사실 고양시 주거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 수도 많은데 특히나 요즘 이 휴먼빌 일산 클래스 1을 주목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사업지가 위치한 고양시는 인구 약 107만 명의 특례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지만 신규 분양 물량은 인구수 대비 약 1% 이하로 신규 공급 물량이 그동안 굉장히 적은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업지 인근 일산 신도시는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새 아파트를 희망하는 수요층이 대단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희소성과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청약 규제와 대출 규제가 비교적 자유로운 비규제 지역입니다. 수도권 거주자라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하실 수가 있고 유주택자도 청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1년 후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요층뿐만 아니라 투자자들 또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고향 시민이거든요. 이제 고양시에서 2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일산 클래스 1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내부 구조도 굉장히 궁금한데 내부도 매력적인가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바로 한번 살펴보러 가볼까요? 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유니트 소개해 주실 담당자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휴먼빌 일산 클래스원 유니트 안내를 도와드릴 이영선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네. 오늘 내부 공간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네. 유니트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A타입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자연환기가 가능하며 맞통풍 구조로 뛰어난 일조권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529세대 중 84A타입 296세대로 전체 일반 분양이고요. 네. 지금 관람하실 타입은 발코니 확장과 유상 옵션이 적용된 모델룸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84 타입이라서 더욱더 내부가 궁금한데요.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보실까요? 네. 현관 좋죠? 네. 네. 아니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네, 블랙 앤 화이트 모노톤이라서 저 들어올 때 약간 갤러리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현관은 다른 데보다 깊이도 굉장히 깊어요. 아, 그렇네요. 네,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 바닥은 네. 고급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디딤판은 강화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납은 양쪽 다 들어가는데 지금 먼저 이제 우측 먼저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유상 옵션인 알파룸 수납 강화 옵션을 선택하실 경우 지금 보시는 팬트리가 적용이 됩니다. 네. 안쪽에 시스템 가구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골프백이라든지 뭐 자전거, 접이식 자전거 같은 여러 가지 물품을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정말 현관도 네. 깔끔하게 그쵸? 수납이 되어 있고 반대편은 신발장인데요. 온 가족 신발을 넉넉히 수납하실 수 있고요. 네. 바닥 쪽을 약간 띄워서 자주 신는 신발을 보관하셔서 현관을 보다 깨끗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1번 소등 스위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현관을 나서기 전에 네. 터치 한 번으로 전등 및 가스를 제어하실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 콜 버튼까지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콜 버튼 중요하잖아요. 네. 이렇게 한 번에 또 스위치로 조절을 해보실 수가 네, 있습니다. 와. 다음은 이제... 중문 안내해 드릴게요. 아, 여기 또 중문이 있네요. 네, 중문. 3면동 중문은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저희가 특화된 게 네. 이 유리입니다. 유리가 엠보글라스라고 안전이 강화된 고급 금형 안전 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좋아요. 네. 세대 구성 좀 설명드릴게요. 네. 들어오시면서 왼쪽에 공용 욕실, 침실 2와 3이 있고요. 안쪽으로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알파룸, 그리고 안쪽으로는 안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용 욕실부터 보실까요? 네. 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욕실은 또 다른 무드네요. 네, 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네. 느낌 드시죠? 네. 저희가 거울이 부착된 슬라이딩 수납장 설치로 시각적으로 좀 넓게 보이는 것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납 보안 공간 또한 넉넉합니다. 오, 지금 옆쪽까지 다 수납 네, 공간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오, 굉장히 넓네요. 굉장히 와이드하고요. 네. 또 하루의 피로를 풀어줄 욕조가 공용 욕실 설치가 되는데요. 아. 이렇게 측면에 수납을 하실 수 있는 수납형 욕조로 설치가 됩니다. 여기에는 뭐 아이들 장난감 같은 것도 맞아요. 살짝 또는 뭐, 될 것 같아요. 예, 뭐 샴푸라든지 오. 목욕용품 수납도 가능하시겠죠? 네. 네. 아, 그러니까 욕실은 확실히 신발장에서는 약간 블랙 앤 화이트였다면 욕실은 좀 따뜻한 톤이라서 네, 마음이 맞아요.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 공간도 기대되는데요. 네, 다음은 침실 2로 가실까요? 네. 네. 이번에는 또 아늑한 침실이네요. 맞습니다. 침실 2는 네. 지금 자녀방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바닥 혹시 마루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바닥 마루는 광폭 광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 네. 이게 기본 시공이에요. 보통은 일반 마루고 광폭 마루가 옵션인데 저희는 네. 기본으로 광폭 마루를 시공해 드립니다. 기본으로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연출이 가능하시고요. 네. 지금 유니트에는 설치가 안 되었는데 네. 유상 옵션으로 슬라이딩 붙박이장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딩 장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요. 네. 공간도 넉넉해서 많은 옷을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아, 만약에 우리 자녀가 초등학생이 아니라 좀 나이가 있는 자녀라면 책상이 굳이 필요 없다 하면 이제 옷장으로만 이렇게 맞습니다. 설치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다른 곳 옵션 옷장보다 네. 저희가 폭이나 깊이가 좀 깊어서 사실 수납을 더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아, 너무 좋네요. 굉장히 또 사이즈가 안락해가지고 만약에 좀 어린 자녀들이라면 좀 집중하기도 좋은 네, 공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은 또 어디로 갈까요? 다음은 침실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 침실이 또 있어요? 네. 네. 침실 3도 되게 따뜻한 분위기네요. 네. 저희 두 번째 방인 침실 3이고요. 네. 동일하게 지금 바닥은 광폭 광막으로 시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침실 2와 3 다 남향이죠? 그럼요. 저희 포베이 판상형 구조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도 커서 이렇게 나란히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면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에서 네, 지낼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럼 다음은 또 어디로 갈까요? 다음은 복도에 혹시 지나가다 보셨을까요? 안 그래도 여쭤보고 보셨죠? 싶었는데. 복도에 장식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보죠. 이 장입니다. 와, 이 압도되는 분위기는 뭐죠? 네. 자, 저희가 입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알파룸 수납 강화 옵션형 선택 시 네. 이렇게 장식장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납도 넉넉히 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고급스럽지 않나요? 네. 이 안쪽에 검정색 대리석 질감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조명도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이게 단순한 블랙이 아니라 이렇게 질감이 맞아요. 다 들어가 네. 있어서 역시 클래스1의 클래스를 좀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인데요. 다음은 네. 저희 알파룸 쪽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알파룸이 네. 있어요? 잠시 알파룸 가기 전에 저희 팬트리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수납 알파룸 수납 강화 옵션 선택 시 이 네. 팬트리도 제공이 됩니다. 지금 안쪽에 보시면 시스템 가구 들어가 있고요. 네.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청소기 같은 거를 충전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콘센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주방과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네, 수납하기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지금 알파룸 공간이 있는데요. 와, 알파룸의 크기도 꽤 넓은데요? 넓죠. 알파룸 수납 강화 옵션 선택 시 지금 보셨던 뭐 장식장이라든지 팬트리 네. 그리고 알파룸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미 선택 시에는 네. 지금까지 보셨던 곳 전체가 큰 알파룸으로 들어갑니다. 네. 어머! 그래서 여기는 큰 방으로 쓰실 수도 있어요. 오, 그럼 자녀 중에서 난 좀 큰 방이 탐난다 하면은 네, 그렇죠. 그리고 자녀가 세 분이거나 또는 특별히 방이 네 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그렇게 이용하시면 너무 좋겠죠. 이게 스타일에 맞춰서 옵션 네. 선택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네, 맞습니다. 최고인데요. 그럼 다음은 어디 갈까요? 다음은 네. 주방 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우와. 굉장히 넓죠. 계속 걷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6인용 식탁을 이렇게 놓고도 네. 굉장히 자리가 넉넉한 만큼 넓고 고급스러운 주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솔직하게 84 타입 중에서 이렇게 넓은 주방은 처음 봤어요. 굉장히 와이드한데요? 냉장고장은 기본으로 설치가 되고요. 네. 지금처럼 삼성 비스포크 유상 옵션 선택 시 지금처럼 고급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 가구 고급화 옵션 선택 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면형 11자형 주방과 독립형 아일랜드 식탁 그리고 3구 인덕션과 스퀘어 아일랜드 후드뿐만 아니라 니켈 도금의 센서 절수 수정까지 제공되며 주방 벽체 상판 유상 옵션 선택 시 엔지니어 스톤으로 제공이 됩니다. 아래 5부는 발코니 확장 시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지금 저쪽에 보시면 주방 발코니인 다용도실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공간이 넉넉해서 지금 보시는 대로 세탁기, 건조기, 그리고 다른 물품까지 수납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다음은 가족들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는 공간이죠. 네. 거실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거실이랑 주방이 좀 연결은 되어 있지만 네. 막상 거실에 오니까 또 아늑한 분위기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때보다 보다 넓은 시청각 거리를 자랑하고 있고요. 위에 보시면 우물천정 적용으로 네. 조금 더 넓고 네, 와이드한 거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거실과 침실 3을 네. 확장형으로 무상 선착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거실 더 보다 그렇죠. 넓어질 수 예,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보다 거실이 훨씬 더 넓어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신 요 우물천정도 네. 옵션으로 그 작은 방조까지 더 와이드하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휴먼빌 일상 클래스 1은 그러면 옵션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만의 방 구조를 또 만들 그렇죠. 수 있는 거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십니다.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지금 벽도 심상치가 네. 않아요. 저희가 고급 아트월 타일을 적용해서 고급스럽게 아트월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 세련된 이미지가 쭉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월패드도 저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집안의 모든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을 네. 제어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또 어디 가볼까요? 다음은 안방으로 가실까요? 아, 대망의 안방. 네. 좋습니다. 여기 팔사타임 맞아요? 네. 이름에 걸맞게 아늑한 우와. 공간인 안방인데요. 네. 네. 안방이 굉장히 크죠? 넓어서 깜짝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데 옵션으로, 유상 옵션으로 저희가 슬라이딩 붙박이장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드레스룸의 공간을 이쪽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붙박이장에 들어오면 또 느낌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근데 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붙박이장 설치하셔도 공간이 충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비확장형 발코니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발코니 상부에는 저희가 전동식 빨래 건조대, 그리고 하부에는 수전이 설치되어 있어서 화분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좋겠죠?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럼 다음은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보실까요? 기대됩니다. 네. 네. 파우더룸 먼저 보실까요? 네. 자, 파우더룸은 인조드레스 상판이 적용된 고급 화장대가 들어가고요. 하부의 수납장은 물론이고요. 거울 양쪽으로 조명이 설치돼서 좀 더 고급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조명은 밝기 조절도 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거울 자체가 굉장히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쪽이 뚫려 있으니까 안방이랑 파우더룸이 있죠. 개방감이 맞습니다. 있어서 너무 좋은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뒤쪽에는 아니 한번 열어보실까요? 짜라라. 네. 이렇게 드레스룸이 적용되어 있는데 네. 창문이 있어서 환기도 되고 채광도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쪽에 발코니가 있으니까 맛통풍이 바로 되겠네요. 네, 그럼요. 마지막으로 네. 부부 욕실 보시겠습니다. 네. 부부 욕실입니다. 거울에 부착된 수납장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조금 다른 거는 네. 여기는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과 습식을 나눠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부부 욕실의 비데는 네. 발코니 확장식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렇구나. 네. 아니 좀 인상적인 거는 부부 욕실인데 공간이 좀 넓어요. 넓기도 하고 문하고 이 변기하고 보시면 네. 폭이 굉장히 깊죠. 네. 네. 그래서 좀 넓게 나와서 그리고 타일도 조금 더 고급스럽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이 타일 하나하나가 다 뭔가 좀 계속해서 약간 갤러리 계속 오는 듯한 느낌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너무 인상적이다. 오늘 저와 휴먼빌 일상 클래스 1 관람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저는 느낀 게 좀 트렌디한 설계가 돋보였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방 옵션을 좀 자유자재로도 선택을 해볼 수 있고 네. 주방 자체도 굉장히 와이드하게 나와가지고 주부님들의 사랑을 좀 독차지할 것만 같은 정확하십니다. 그쵸? 네. 그래서 클래스가 돋보였던 휴먼빌 일상 클래스 1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우 네 최고입니다. 전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이사로 와야 될까 봐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모델하우스 내방아시아 관람하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직접 꼭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신건영의 노하우가 담긴 휴먼빌 일상 클래스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시설로 일산 신도시의 품격이 한층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생생주택은 다음에도 알차고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